오늘의 1분 레시피는 바닥재 트렌드입니다. 최근 바닥재의 패턴이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헤르모 스타일이 크게 유행하고 있어요. 청어의 뼈란 뜻을 가지고 있는 헤링번. 헤링번은 소재가 아닌 물고기 뼈 모양을 닮은 패턴의 이름인데요. 같은 소재의 바닥재라도 하나씩 사선으로 교차한 무늬의 헤링본 패턴을 시공하면 공간에 활동적인 느낌을 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짙은 색 바닥재를 헤링본으로 시공하면 안정감과 중후함이 두 배. 밝은 컬러의 경우 가구나 소품을 매치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네요. 접착제를 발라 일일이 수작업으로 끼워 맞추는 만큼 빈틈없이 들뜨지 않게 눌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이 쓰였던 마루 소재가 식상하다면 요즘 트렌디한 포세린 타일을 한번 이용해보세요. 무광 재질이 특징인 포세린 타일은 내구성이 강하고 물을 잘 흡수하지 않아 욕실 바닥에 많이 쓰이던 타일인데요. 높은 온도에서 구운 자기질 타일의 일종으로 연마하면 유광인 폴리싱 타일이 됩니다. 최근 무광 특유의 자연스러운 멋이 특징인 포세린 타일을 거실이나 주방에 시공하는 것이 트렌드인데요. 인기가 높아지면서 컬러와 모양도 다양해져 보다 개성있게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타일의 특성상 난방을 하지 않았을 땐 일반적인 마루보다 차가울 수 있으니 겨울엔 꼭 러그를 깔아주세요. 인테리어의 바탕이 되는 바닥. 트렌디한 바닥재로 감각적인 공간을 연출해보세요.